고구마는 정을 싣고. 아, 고구마는? 네. 네. 관리비를 내고 은행을 나오니 채소 트럭이 보였습니다. 자, 고구마요. 고구마. 맛 좋은 고구마. 마침 시장에 가려던 참이라 멈춰서서 아,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그런데요, 한 아주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가려다 주인 아저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고구마 조금은 안 파시나요? 얼마나요? 아저씨가 투박한 말투로 되물었고, 저기 1,000원어치만요. 맛이나 좀 보려고요. 모기만한 소리로 답하자 아저씨는 전보다 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1,000원어치는 얼마 안 돼요. 그러고는 고구마를 뒤적뒤적 해치더니 삐쩍 마른 두 개를 아주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아주머니는 차마 가져갈 수도 됐어요 하며 거절할 용기도 없는지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머뭇거리자 제가 고른 고구마 중 제일 실한 것을 아주머니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미안한 표정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우린 식구가 적어서 이걸로도 충분해요 라고 답하며 얼른 계산하고 떠나려는데 아저씨가 제 봉지에 슬그머니 고구마를 넣어주셨고 아주머니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야. 인정은 돌고 도는 모양인 것 같아 일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사로워졌고요. 아주머니는 마지막에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나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가져가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한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동이다. 감동 사연이네요. 이야, 감동이에요. 네. 네. 오, 아저씨 좋은 분이셨네요. 퉁명스러운 분이 아니지. 제가 분이셨어요? 굉장히 예.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자, 우리 감동 사연 나도 말 좀 합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나도 이런 사연이 있는데 내 주변에도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네. 저희 북디TV 앞으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고요.